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또 상담을 진행을 해드릴게요. 자, 전화 한번 다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유영 멘토입니다. 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일동 홀딩스요.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27,900원 100%. 100%요? 네. 27,900원? 네. 아이고, 이거는 언제 매수하신 거예요? 지금 11월 달에요? 11월 달에요. 네. 11월 달에 매수를 했다. 그러면 수익이 났다가 빠진 거예요? 아니요, 수익 그 금액에 사가지고 네. 추가 매수했어요? 수익이 네. 좀 올라갔다가 바로 빠져버리는데. 그렇죠. 올라가서 네. 수익이 났다 빠진 거예요. 이 종목은. 네. 100%를 샀다는 건 사실 이 종목을 그만큼 많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뭔가 확신을 갖고 네. 사셨다는 건데, 혹시 어떤 것 때문에 100%를 사시게 된 거예요? 이게 아는 분이 업체 네. 하시는 분이. 아는 분이 이제 얘기를 해주셨군요. 그죠? 네. 네. 그분 연락은 지금 되세요? 예, 연락은 되는데 좀 대응책을 안 되더라. 서먹서먹하죠. 서먹서먹하죠. 네. 그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사실 그 주식을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잖아요. 이제 많은 네. 분들이 이제 주변의 지인분한테 추천을 많이 받아요. 이건 정말 많거든요, 이런 경우가. 근데 네. 추천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나름대로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뭐 해당 뭐그 거기에 계신 분이거나 아니면 관련 업체에 계신 분들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서 이제 매 추천을 하시는데 그게 잘된 경우가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된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안 좋아요. 예, 그치. 그래서 저는 이제 지인분들도 물론 상대방한테 내가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이제 좋아하는 지인이라서 그래서 이제 이분한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려는 마음으로 했겠죠.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결국은 사이가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추천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 받지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100%까지 샀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그 많이 믿었나 봐요. 이 지인분하고 정말 친하셨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니면 그 전에라도 연락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 종목은 사실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분이 뭔가 그 안에서 내부적인 어떤 뭔가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떤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이는 그대로를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지금 듣고 싶으신 거죠? 그렇죠. 네, 일동 홀딩스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빠질 게 빠진 겁니다. 이때 매수했잖아요. 지금 이 네. 종목도 올라오기 전 주가가 여기, 그죠? 뛰어 올랐다가 빠졌죠. 다시 올라갔다 빠졌죠. 이거 누가 건드리는 것 같은데, 사실상 누가 뭔가 건드리는 것 같아요. 눌러놔 버렸어요. 이거 당연히 빠진 거예요. 여기서 바로 올리기보다는 좀 힘들게 할 거예요. 오늘 거래 들어왔죠. 그죠? 굉장히 좀 힘들게 할 거란 말이죠. 거기다 이 종목이 지금 계속 손실이에요. 이거 잠깐만요. 지주에서 전화. 재무정보 잠깐 볼게요. 네. 지금 계속 적자네요. 계속 적자고. 부채도 지금 보면은 부채가 400%까지 갔네요. 잠깐만요. 부채가 지금 400%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 내용 잠깐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유동부채. 지금 이게 1,000억 원 정도가 유동부채를 지금 유동부채가 지금 5,000억이네요. 잠깐만요. 요거 잠깐 체크를 최근에 뉴스를 잠깐 확인을 해볼게요. 혹시나 뭐가 있었는지. 일동홀딩스. 상반기. 제가 볼때 그렇게 지금 맘놓고 있을 상황은 아니에요. 편하게 그냥 들고 갈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진 것도 아마 이제 급격하게 빠진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보면요. 요즘에,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아시죠?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이요. 보통 돈을 빌려요.
그 자기 자본이 있겠지만 내가 그 회사를 운영할 때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1억만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부족한 부분은 빌린단 말이죠. 어디에 빌리냐면 은행에 돈을 빌려요, 보통. 근데 은행에 돈을 빌리면 우리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내잖아요. 그렇죠? 이자는 금리에 연동돼요.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를 내야 되는 비용이 늘어나요. 그렇죠? 근데 기업들은 정말 많은 돈을 빌렸을 텐데 거기서 이자가 1% 2%가 늘어나면 거기에 대한 금액 돈을 굉장히 많이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를 납입을 못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는 주가가 또 폭락을 해요, 막. 그래서 지금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고 여기에서 단기 부채가 좀 많이 많거든요. 이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약간 걱정스러워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뭔가 좀 악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저는 일단은 이 종목은 최대한 좀 비중이 100%고 손실이 많아도 저는 물량은 반등 나오면 계속 좀 덜어내야 될것 같아요. 물량을 정리해야 될것 같아요. 손실이라도. 저는 2만 원 정도 일단 목표 주가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2만 원 정도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물량을 계속 정리해 나가세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인분들 좋아요. 말씀 뭐 다음에도 혹시나 이제 뭐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끔씩. 지인분들이 뭐 이거 사라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아, 알겠다라고 하고 그냥 사지 마세요.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네, 결국은 모든 책임은 내가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힘내시고요. 응원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